전문가의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디버스 게임 같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좀 살기려운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수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특징 테마를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뭐 여전히 좀 강한 시대를 좀 분출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 초반에는 뭐 CBDC라든지 2차전지, 엔터 등 굉장히 좀 다양한 섹터의 상승 흐름들이 나와놨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전거래를 들어왔었던 기간의 매도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빠른 트레이딩 관련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조금 이벤트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주요 지표들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표의 변동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유리한 시장이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크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게 바이든 방안 관련된 종목군들의 조금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저번 주부터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또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펄프 관련된 종목군들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뭐 사료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원자재들의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순환매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셨다가 급등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전환 같은 이제 산업적으로 성장 기대감이 명확하고 전환기가 나왔을 때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DDR5 같은 경우는 4년간 이런 산업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이미 각종 부품들, 특히나 이제 DDR5로 넘어가면서 이런 각종 시스템 반도체들이 추가적으로 탑재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원가 상승과 또 이제 많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시장에서 일단 특정 섹터를 고르시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DDR5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좀 반도체 기판 쪽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